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작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살펴보는 이른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흑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가발의 원사를 만드는 글로벌 3위 업체 우노앤 컴퍼니를 어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발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 수지 인조 머리카락입니다. PVC와 난연 고열사, 특수사, 최고급 합성사 등 저렴한 가발부터 고가의 가발을 만들 수 있는 우노앤컴퍼니만의 기술이 녹아든 제품입니다. 두 일본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하던 가발 원사 시장에 뛰어들어 불과 몇 년 만에 글로벌 3위, 이제는 글로벌 2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희는 스피드라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서 가장 시장에 맞는 제품을 타 회사보다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우노앤 컴퍼니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 114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다음 달 아프리카 현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내년 2분기부터 현저하게 실적에 반영돼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소재와 안경 렌즈를 만드는 광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사업부문은 지난 2009년 대비 68%가 성장해 꾸준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계속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뭐 나는 족족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빚을 아마 내년쯤 발휘를 하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은 저희는 사실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우노앤 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총 653억 원,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합성 가발사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